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. 자, 지난달에 뭐 준민규 선수도 그렇고 박승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이제 뒤늦게 대표팀에서 빛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. 사실 그런 대표팀 자체가 낯설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그냥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선수들한테 좀 주장으로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. 그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죠. 모든 선수들의 꿈을 꾸게 해줄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한테는 분명히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친구들의 뭐 남들이 노력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피땀 노력해서 정말 남들 앞에 열심히 해서 남들 먹을 때, 남들 잘 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게 분명히 그 친구들한테도 꼭 한번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만큼의 책임감이 왜냐면 누군가가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책임감이 따르는 거잖아요. 그런 친구들도 그 팀에 옷을 입는 순간 그런 꿈을 이뤘다라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롤모델로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더 성숙한 모습 또 내가 하는 행동, 내가 하는 말들이 남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자로 꼭 삼을 수도 있겠죠. 소니 가만히 있어.